여호수아서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의 시작이 1절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 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받은 특별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 시대에 목사나 장로들이 열 중에 한 명만이라도 각 교회에 한 사람씩 정말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의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왜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어느 부분을 보여줍니까? 그러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쉽겠죠.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통 열심히 믿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고 특히 각 가족의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기 말을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 1절서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입니다. 가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너희,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인가? 오직 이것만 가슴에 꽉차 있습니다. 자, 내가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기는 해요. 4절에 있어요.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내가 했다. 그러나 이것도 너희를 위하여고,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4절에 내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여기에서도 중심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사실 이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마지막 죽는데도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정복했느냐, 무슨 전투에서 이겼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4절에 내가라는 말이 들어간 유일한 부분에서도 너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2절도 새롭게 보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이 새겨서 읽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나 노인 대접해 줘. 이것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데려가실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와서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달려가지 못하는구나. 이제 너희들만 남았다. 이제 너희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될 때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3절에 자,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 여호와는 누구냐? 이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저 광야 시절서부터 보면 이 여호와는 누구의 여호와요? 여호수아의 여호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간구를 받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이 할 일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기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얘기 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어서 여호수를 승리의 장군이 되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장차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원수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오면 영원 불변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치우쳐 가지 마라. 다 지켜 행하라. 이 6절 말씀을 11절 말씀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평범하게 보면 스스로 조심스럽게 해서 함부로 나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곧 나중에 얘기를 하고 먼저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때 이게 쏘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됐습니다. 쏘마르.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 속에 쏘마르라는 말이 있고 쏘마르라고 하는 말을 수식해 주는 부사 메오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메오드 쏘마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오드는 몹시 혹은 크게 매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은 매우 조심하여라는 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샤마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때이 말은 다른 곳에서 지켜 행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할때 약속을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 라는 그런 취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키는 게 항상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웬만한 주석에서는 이 쏘마르가 정확히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라고 얘기할 때 어미 닭이 병아리를 지킬 때 원수로부터 약탈자로부터 요 새끼 병아리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지킬 때에 어미가 자기 날개로 이렇게 품듯이 날개로 품듯이 품어 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람이 흉내내서 좀더 발전시켜서 하는 게 뭐냐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병아리를 집어넣고 고양이라든가 다른 해코지할 수 있는 짐승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죠.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지킨다. 우리나라 말 지킨다가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지킨다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킨다와 보호하여 보존케 해준다, 생명을 보존케 해준다의 보존이라는 뜻이 다 같이 있어요. 내 생명, 너를 지켜줄게. 너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의 건강을 내가 지켜줄게. 강도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이건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우리는 같은 지킨다라는 말로 씁니다. 샤마르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 샤마르를 만일에 가두어서 보호하여 지킨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면 이 11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11절에 와서는 그 사랑을 울타리를 쳐서 누가 와서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고 또 울타리 안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거는 이 바람과 비 혹은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하여 보호할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잠가 버려서 강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놓고 첫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망했어. 그리고 자나깨나 내가 너희들을 걱정했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럽히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 대한 어떤 권한과 권세와 영향력을 통해서 계속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랑이 지켜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을 앞에서 또 놓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 위해 사령관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배자로, 지도자로, 지시자로, 명령권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말안 듣는 사람은 혼내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꽉 움켜쥐고 그를 이끌고 가고 지시하고 명령하여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계속 사랑하여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사람인데, 그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줄 사람은 너희 자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울타리를 늘 살펴보고 이 울타리가 제대로 잘 기능하도록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서로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지켜라. 자, 그러면
당연히 11절 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다면 여호수아가 생각한 그 사랑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해서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차례대로 보면 6절입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은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뭐 하나 빼놓거나 편중되게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다 지켜 행하는 거니까 이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책을 수시로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빼놓은 것은 있는가? 혹시 내가 삐딱하게 보고서 삐딱하게 한 것을 나는 잘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율법의 어떤 계명은 내가 지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켰다가 아니라 지켜 행하려고, 똑바로 행하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항상 지켜보는 그 마음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뒤에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잘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똑바로 이해되는 것이냐라고 자기 가슴을 불태울 때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사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 다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1등 되려고 공부하면 1등 되기 힘들죠. 우등상 타려고 열심히 공부하면 속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시로 날마다 매 순간 내가 뭐 놓치는 것은 없는가? 뭐 빼놓는 것은 없는가? 이거를 내가 놓쳐가지고 점수가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자나깨나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면서 자꾸 책을 들여다보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 재밌어지고, 재밌어지다가 보면 성적이 늘고, 그게 그래서 더 재밌어지다가 더 열심히 하다가 보면 뭐 성적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 되기 위해서, 그리고 1등 자리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가 어렵죠. 1등이 돼서도 행복이 안 되겠죠. 왜? 이 자리를 노리는 누가 정말 몇 시간을 공부하더라, 잠도 안 자고 공부하더라, 이게 자꾸 보이니까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미워지지만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하다가 보면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본분이 지금 이 책을 보는 것이니까 열심히 보다가 보면 또 실력이 늘어나는, 자기가 기특하니까 더 열심히 보는 것처럼.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이유를 4절 5절에서 사실 얘기했어요.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율법대로 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데,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 보고는 이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것대로 살아봐라.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며,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데,
이거보다도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대로 하다가 보면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해서 획득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할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려면 선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도덕적 모습이 뭔가,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윤리적인 사람이 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며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또그 핵심이 뭐냐 할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대로 이방인들의 신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그 신앙을 흉내내지 말라. 우리의 종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의 종교의 시작이며 완성이며 끝이며 우리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장치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다른 교회가,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대로 흉내내면 뭔가 편리해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1단계가, 다시 말하면 1단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단계가 1단계. 1단계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2단계가 작동을 하는데 그것은 이방 종교를 따라가지 않는 것. 이방인의 관습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 가지 않는 것. 이거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고 물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고 그러면서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제 3단계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오직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경건의 진짜 정의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은 성경에 부합하는 표현은 경건이에요. 근데 그 경건을 대체해서 그 세상 종교를 따라서 영성이라는 표현을 해서 뭔가 더 신령해 보이고 뭔가 좀 세상 같지 아니한 어떤 분위기 그런 능력 이런 걸 표현하려고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건을 갖거나 경건이 깊어지거나 혹은 어떤 의미에서든 이 영성을 갖고 무슨 영적 권위를 갖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뭔가 신령한 분위기를 뿜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숙연해지도록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 그 본질은 가까이 가는 건데 요 자체만을 놓고 보면 정말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경건주의. 영성주의, 신령파, 신령운동, 신학책을 보고 역사책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러면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뭐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뭐냐에 대해서 또이 세상에는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관상기도니. 관상기도가 뭡니까? 가톨릭에서 하던 건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무슨 신령한 방법이 있느냐? 원래는 없는데, 뭔가를 발명해 놓고 어떤 절차와 방법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기네 시스템을 만든 게 관상기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상한 음료를 마시고서 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다든가. 그것도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간 유파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쉬운 1단계,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처럼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피땀 흘려 기도했다라고 할 때, 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기도했지. 우리 보고 하루에 8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강조할 때 너희들 기도 안 하면 다 쓰러져. 이렇게 강조한 적은 없어요. 내 말을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도들도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켜 행하려고, 똑바로 행하려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깨우치는 대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뜨거운 감동이 없고, 뭔가 격렬하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뭔가 나를 화끈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도, 아, 맹물 같아도, 그게 사랑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의 후반부에 보면 오늘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 하던 대로 하라라고 할때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할 때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여호수아 전체 보여줄 때 그들이 날마다 뭐 밤새 기도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금식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까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여 행하는 것. 그것대로 행하는 것.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가까이예요.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까운가의 거리가 영성이 아니라 가까이 점점 다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나태하기가 쉽고, 사람은 착각하기가 쉽고, 사람은 오만해지기가 쉽고,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가 쉬운 겁니다.
내 안에서 아, 이거 꼭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너무 쉽게 나와요. 내가 이러고도 이 교회 다녀야 돼, 내가 이러고도 이런 사람하고 만나야 돼, 내가 이러고도 이래야 돼, 이런 아무 근거도 없는 잡생각이 수도 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또 내가 지금 지금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도 있는데 할 것도 많은데라고 하는 그런 잡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나를 가두어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것에 대한 깨달음 속에 가두어 두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내 안에 생겨난 그 마음을 가두어 두는 것. 그래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아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삐딱하게 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붙들어 두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해내야 돼.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너의 사랑을 지켜야 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계명 안에 너희 스스로 들어가 있고, 그걸 매우 조심해서 해야 돼. 매우 세심하게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야. 매우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녀를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